한참 좀 몇 번 나오시다가 요즘에 뜸하셨는데 다시 책이 나오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채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KBS 박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대표님. 제가 네? 삼고초려에서 모신 분이에요. 뭐, 왜 아, 예전에 근데 도움이 안 돼. 책 읽을 때 나오셨고. 작년 얘기죠. 지난 무슨 지난 여름인가? 책도 없고 네. 지금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냥 네. 이 상황을 제가 여쭤보려고 아, 지금. 아, 내가 지금 KBS까지 가가지고 지금. 채널 홍보 네.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KBS 박종훈 기자님이 하는 채널이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박종훈의 네. 경제 한방. 네. 네. 아직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아, 해드려야죠, 그래도. 네. 네. 경제 한방. 그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흥미 위주보다는 네. 좀 더 컨텐츠 좀 깊이 있는 네.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KBS 박종훈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이 테이퍼링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사실 앞서 말씀하신 뭐 네. 삼성전자 또 반도체 얘기 그리고 환율 얘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테이퍼링 얘기가 최근 나흘 동안에 이 여는 총재들이 무려 4명이나 테이퍼링을 걸어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투표권 있는 분도 한마디 하셨어요. 뭐 보통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심지어 올해 안에 또는 뭐 10월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아니 뭐 그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아,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래서 약간 연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나쁜 경찰, 착한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테이퍼링이 곧 올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라고 아, 지금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예요? 네. 각 국합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 이러는 거죠. 파티가 이제 그냥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그냥 끝난다고 해서 네. 바로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당황해서 파티하다 말고 한창 무르익었는데 깜짝 놀랄까 봐 네, 네. 지금 이제 9시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 뒤면 끝난다니까 이제 한쪽에서 빙그릇 좀 치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이제 약간 잠깐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네. 한번 정리를 그래 좀 해본다면 네. 이제 1,200억 달러씩 한 달에 지금 양쪽 완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40조 원 아닙니까? 한 달에. 네, 그렇죠.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140조 원 정도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니까 이 한 서너 달 지나면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양적 완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자꾸만 줄여나가는 것 점점 네. 가늘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이 단 한 번밖에 과거에 없었으니까 네.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2014년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 말이야. 그때 말이지. 그때 미국 주가는 올랐어. 네, 그러니까 그런 이번에도 말이죠. 오를 거야. 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라?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오늘은? 오늘 테이퍼링에 좀 더 뒷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이퍼링 하면 주가 오릅니까? 네. 아니, 지난번에 그랬지. 네. 테이퍼링을 왜 걱정이 우리가? 걱정해야죠.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아, 미국으로 우리는 떨어졌어요? 네, 우린 떨어졌어요. 근데 다 그때 그 이유가 있었고 네.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 네. 이게 한 번밖에 없었지만 네. 그때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번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갈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그 뒷얘기 도대체 테이퍼링을 했을 때 미국은 주가가 또 꽤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네, 이게 또 네, 반도체랑 네, 아까 환율이랑 연관돼 있다는 네, 게 이제 네.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오면 네.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미국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하던 시대와 하지 않던 시대를 먼저 좀 구별을 하고 싶거든요. 네, 네. 자, 양적 완화를 하던 시대를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형마트 많이 가시죠? 대형마트 종종 가죠. 예. 네, 그렇죠. 뭐 애가 셋이나 되면 더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거기 무빙워크가 있잖아요. 무빙워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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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워크 쭉 에스컬레이터 비슷한데 평평 그렇죠. 네. 자, 머릿속에서 그걸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상황에선 무빙워크가 하나 열린 겁니다. 거대한 무빙워크가 있어서 가만히 서 있어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경제, 한 나라의 네. 경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잘 못 나가는 나라 하더라도 네. 그 나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 있기만 해도 무빙워크가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나가던 기업들, 뭐 네.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무빙워크 내에서 뛰니까 당연히 주가가 더 빨리 올랐고 무빙워크에서 뒤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뒤로 가는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런 나라들처럼 뒤로 갔던 나라들조차 이 무빙워크가 움직이는 것보다만 천천히 내려가면 그래도 다 올라가던 시절이 네네네네. 양적 완화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이 정영진 프로가 네. 이 책 소개도 많이 하시니까 뭐 이 루이스 캐럴의 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 너무 잘 알고 있죠. 후속편으로 거울나라의 앨리스도 있잖아요. 읽어보셨나요 혹시? 거울나라의 앨리스? 네, 거울나라의 앨리스. 아,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거울나라의 네. 앨리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네. 이 1편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이제 주로 카드들하고 싸웠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체스의 그 바로 아~ 킹하고 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퀸들이 활약을 하는데 네? 여기에 레드퀸 바로 붉은 여왕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상한 나라에서 거울나라로 또 이제 갔더니 거울나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붉은 여왕이 레드퀸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이제 어떤 곳으로 가요. 그랬더니 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막 열심히 뛰어도 앨리스가 풍경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막 뛰었는데. 그래서 붉은 여왕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풍경하고 나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냐 그랬더니 원래 여기는 그런 곳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뒤로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동을 하려면 두 배로 빨리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여왕 효과라 그래서 이게 진화론에서도 많이 쓰이고 제가 원래 진화 경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화론, 실제로 그런 네. 이론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여왕 효과? 네 붉은 여왕 효과라 그래서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네. 두 배의 속도로 뛰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까지는 무빙워크였단 말이죠. 이제 네. 상상을 해보세요. 붉은 여왕의 세계에서 두 배로 뛰어야만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배로 뛰는 나라에 돈이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 돈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어떤 나라에서 빠져나가냐? 가만히 서 있는 나라. 이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나라는 뒤로 밀리니까요. 이제는 붉은 여왕의 세계의 속도로 같이 뛰는 나라만이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최소한 제자리에 있는 건데 더 빨리 뛰거나. 자 그러면 그 세상은 누가 만드느냐? 바로 미국이고 연준이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을 운전하는 게 연준이잖아요. 자 연준에서 볼 때 자 운전자가 연준이에요. 자, 이 나라, 이 미국에서 연준이 다른 나라 걱정하면서 이 운전을 할까요? 즉, 사이드미러 보면서, 야, 야, 저기 봐라, 한국 봐라, 야, 잘 못 뛴다. 쟤 좀 우리하고 똑같이 뛸 때만은 우리도 좀 천천히 가자. 브레이크 좀 밟자. 이게 아니거든요. 자, 운전자인 연준은 미국 경제만 봅니다. 미국 경제를 보면서, 우리 고용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물가 보니까 뭐, 테이퍼링 할만하네. 이렇게 네. 되는 거지. 뭐, 브라질이 어쨌네. 아니면 뭐, 베트남 봐라. 야,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는데? 우리가 좀 브레이크 좀 밟아줄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보는 건 미국인데, 자, 이,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딱 두 개만 본다고 하죠. 네. 고용하고 물가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산 시장도 보고, 특히 증시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다고 아주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단 한 번 있었던 바로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바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2013년 5월 23일에 네. 벤 버냉키가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월 23일에 갑자기 우리도 테이퍼링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딱 하니까 갑자기 그냥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텐트럼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장 마감엔 좀 회복하고 끝났거든요. 이 텐트럼 때문에 지금 여는 총재들이 각 지역의 여는 총재들이 뭐 댈러스 은행 총재 뭐 이런 데서 자꾸만 예방주사를 넣는 거죠. 그때 텐트럼 오지 않도록 하려고 발작 오기 전에 네, 발작 오기 전에 네. 자, 예방주사는 쫙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 5월 23일 같은 그런 불안감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그 네. 이전에는 테이퍼링이란 그런 용어 자체가 경제 쪽으로 없었나요? 그렇죠. 용어를 이제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죠. 연준에서. 아니, 그 양적 완화라는 것도 그때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도 처음 한 거지. 네. 아, 그런 네. 경제적으로 뭐 쓰였던 용어가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걸 미국에 처음 도입한 게 2008년 12월이니까 네. 뭐 당연히 이것도 텐트럼 왔을 때 왜 그랬냐면 이거 결국 양적 완화도 끝나는 거야? 이 자체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처음 개념이 나오니까. 근데
그럼 그때 주가가 어땠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2013년 5월 23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무려 11.7%나 올랐습니다. 오, 그게 괜찮지 않아요. 사실 S&P 500 지수는 한 해 연평균 90년 동안 10% 올라왔는데 네. 11.7%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주식도 할 만한데? 왜냐하면 반년 만에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양적 완화 실제로 한 건 2014년 1월이거든요. 그때도 네. 예고한 다음에 좀 뒤에 했는데 2014년 한 해 동안 11.2% 정도 마찬가지로 S&P 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테이퍼링 하는 네. 시기 동안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도.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이 2013년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은 11%가 넘게 오를 때 우리나라는 2%밖에 못 올랐는데 그래도 네.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근데 테이퍼링이 시작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사이드 미러 보면서 운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만 보고 네. 뭐 브레이크 밟았다 그다음에 저 엑셀레이터 밟았다 이러는 거지 딴 나라 못 쫓아오네 이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현상이 2014년에 일어났던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미국부터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 상황. 지금 미국 상황은 그러면 2014년하고 똑같냐? 그럼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거론이 되고 또 그다음에 테이퍼링 실제로 실시한 다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때 경제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 연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네. 운전 뭐 하실 때 느끼잖아요. 허이 내가 뜻하지 않게 앞에 차가 막혀서 못 가기도 하고 심지어 교통사고도 나잖아요. 제 아무리 연준이라 하더라도 운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운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제 미국부터 검토를 해볼 건데 네. 그러면 그럴 위해서 2008년, 2014년 요 사이하고 요번에 2020년에서 2022년 사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때 2008년부터 2014년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년 동안 3조 달러 어치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6년간 3조 네, 달러. 네, 3조 달러 때. 근데 이번에는 한 지금 뭐 월마다 계속 양적 완화 한 걸 다 더하면 지금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네, 4조 네. 달러가 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가 워낙 컸고 기간도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의 속도가 지금 3배속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 재정도 풀고. 그렇죠. 재정도 풀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얘기도 예전에는 6년 만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얘기를 다시 종합해보면 지금 딱 어떻게 비유해보면 역시 운전으로 비유해보면 네. 전에 2014년에 이 테이퍼링은 시속 100km로 달릴 때 테이퍼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 다 100km 정도는 운전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3배속이면 뭐냐면 300km 속도로 지금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미하엘 슈마와 같이 정말 이 F1에서 그랑프리 딸 때처럼 운전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운전 실력이 과거에 2014년에 운전을 잘했다고 해서 2022년에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제약 조건이 하나 걸린 거예요. 뭐냐하면 300km다. 그러니까 RPM이 저 끝까지 가 있는 상황. 네, 그렇죠. 현재. 그게 연준의 문제점이라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연준이 운전 경험이 생겼어요. 전에는 운전을 처음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처음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야 내가 2014년에 한번 운전해봤지. 그래서 심지어 텐트럼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는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고 지금 나흘 동안에 지금 4명이나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운전 솜씨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과 단점 속에서 이번에 과연 연준의 테이퍼링이 어떻게 변해갈까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연준 총재들을 깜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는 총재들. 그렇죠. 깜빡이 킨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비상등도 켜보고 하여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2014년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 3배속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연준한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제 프리드먼이 경고했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샤워실에 바보가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속 100km로 갈 때는 샤워실에 바보가 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실물에 효과를 주는데 한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게 워낙 느린 속도로 6년 동안 이렇게 뭐 양적 완화를 하다가 테이퍼링도 천천히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게 3배속이니까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할 가능성이 훨씬 예전보다 커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물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예전보다 그래도 물을 좀 더 틀어봤기 때문에 잘하는 이 상황을 그럼 2014년하고 21년 상황을 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제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아주 규칙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반복돼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규칙적인 게 지금 회색 기둥 같은 게 이제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네. 그 회색 기둥이 우리가 모두가 싫어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색 기둥 두 개가 딱 눈에 띄죠. 2000년 닷컴 버블 네. 눈에 띕니다. 그리고 훨씬 두꺼운 회색 기둥이 하나 보이는데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저게 지금 그래프가 뭐냐면요. GDP 대비 미국의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보면 진짜 규칙적인 게 46%가 되는 순간 위기 신호가 오고 그리고 이게 위기가 오면 디레버리징이라 그래서 이 부채가 해소되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때 부채가 어디까지 주냐면 이 대체로 딱 40%까지 줄어요. 거기가 바닥인 거죠. 야, 이때가 정말 투자하기도 좋고 좀 아니, 투자라는 거 실물 투자. 예를 들어서 이 46%라는 건 대체로 기업들이 돈 빌려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도 이루어져 있고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조리 같은 게 되게 많고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좀비 기업도 많은 상황이라면 그게 이제 바로 구조 조정이 딱 들어가서 40%가 되는 순간 좀비 기업들 퇴출될 좀비 기업들 다 나가고 과잉 생산 설비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게 디레버리징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이니까 디레버리징 끝나고 다시 부채를 쌓아갈 때 이때 테이퍼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순간에 2014년에 디레버리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테이퍼링이 부채 이 테이퍼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46%일 때 역시 위기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많은 사람들이 야 또 46% 왔다. 야 이거 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미국 경제에.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이 심지어 벤 버냉키 같은 분들도 2020년이나 21년에 미국 경제에 벼랑 끝에서 떨어진 것처럼 위기 올 수 있어. 이렇게 전 연준 의장이 위기론을 얘기했고 레이 달리오도 2018년 19년에 미국 경제가 이제 2회밖에 안 남았어. 이제 곧 위기 올지도 몰라. 그 이유가 부채 사이클을 딱 보면 이거 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이 부채 비율이 46% 이때마다 위기가 왔으니까 또 위기가 올겠네.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팬데믹이 와버린 거죠. 네. 근데 팬데믹이 오니까 팬데믹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전에는 경제 내부에 나쁜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놈한테 야 너 부채 비율부터 조정해. 너 채무 조정하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는 이 닷컴 기업들한테 야 너 그동안 부실 경영 엄청 했잖아. 그냥 방만한 경영하고 너 일단 채무 조정해. 네. 이렇게 채무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월가라는 일종의 나쁜 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너희끼리 먼저 구조정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줄게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있었다면 이번에 팬데믹 버블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나쁜 역할을 했던 그게 바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런 구조정 없이 채무 재조정 없이 왜냐하면 책임을 지울 그 상대가 없었던 없죠. 거예요. 미국 경제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네. 부채 비율이 50%가 넘은 겁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중간에 잠깐 엄청나게 올라간 건 뭐냐면 미국의 GDP가 줄었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서 일어난 현상이고 자 이제 미국의 GDP가 정상화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정확하게 이제 반올림을 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이 51%인 상황. 자, 이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한번 구조정이 다 되고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되는 거랑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고 이게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들어가는 건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효과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 테이퍼링의 속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면서 미국이 완벽하게 운전을 잘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냐 그건 아니고 계속 이제 미국에선 그걸 보겠죠. 연준에서
자산시장이 잘 따라오는지, 즉 주가가 잘 따라오는지 보면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아가며 테이퍼링을 하겠지만 적어도 예전만큼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평균 이 미국의 S&P 500 상승률만큼 높은 상승률을 보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네. 그 이제 시속이 100에서 지금 이제 300으로 빨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300으로 빨라진 게 아니고 300으로 빨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죠. 네. 연준이. 연준이. 그렇다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네. 내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막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확 300km로 된 게 아니고 네. 내가 전에 이걸 해보니까 나 이번에 300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300으로 밟은 거라면 네. 그거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네. 저도 사실 연준을 좀 많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운전 솜씨가 워낙 좋아져서 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으로 밟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드만이 경고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샤오실의 바보가 연준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연준에서 정책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 시장에 효과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정책 시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연준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실물 경제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게 대체로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이 속도를 낸 게 다 연준이니까 물론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죠. 여전히 또 운전대에 앉아 있으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운전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정책 시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시차가 있는 한은 연준이 훨씬 더 운전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네. 밟으면 바로바로 차가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차가 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아주 잘할 거라고 믿지만 그 네. 안에서 이전 2014년보다는 조금 약점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7가지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7가지 네. 다 말씀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네. 해야죠. 네. 들어보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다른 점이 이제 모두한테, 네. 모두한테 다 알려져 있는 바로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도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시장의 컨센서스는 5.3%가 될 것이다. 7월 달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7월 달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 5.4%가 나왔죠. 그런데도 시장이 전혀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연준에서 또 괜찮아 괜찮아 이게 또 먹혔거든요. 야 이거 봐봐 물가를 이렇게 다 쪼개보면 근원 물가는 안 올랐다니까. 뭐 중고차 오르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이건 다 근원 물가가 아닌 거야.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게 먹혔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도 연준이 계속 물가를 컨트롤을 잘하길 바라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오냐면 이 막 근원 물가가 올랐네 안 올랐네 이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지금 당장 생활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근원 물가고 말이지 이건 아니고를 안다면 모르겠지만 연준만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건 뭐냐면 내 생활비가 엄청 올랐네. 그렇죠. 그럼 임금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악성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물가가 올라서 임금 빨리 올려달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임금이 오르면 다시 이게 뭐 물가에 반영되고 이게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 이제 물론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폭스뉴스가 좀 치우친 언론사긴 하지만 폭스뉴스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86%더라고요. 그리고 악성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53%. 자,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돈 더 내라 임금을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제 과거 이제 2014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율이 2%대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3% 잠깐 갔다가 이제 내려왔지. 네. 지금처럼 5.4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굉장히 그때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씨 컨트롤 잘할 거야. 너 잘해야 돼.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준이 생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도 계속 된다면 그게 이제
임금 올려달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네. 만약에 악성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속도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운전대를 잡고는 네, 있지만 네, 네. 이게 잘 안 되면 뭐 테이퍼링 속도가 미국 증시 상황이나 경제 상황보다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운전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테이퍼링 속도가 만약에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하고 이렇게 잘 맞춰가면 미국 주가는 계속 오르겠죠.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에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주가가 2년 연속으로 오른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저는 이제 과연 사람들의 심리까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고 22년까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놔야만 그래야만 정말 연준이 설득을 해서 전문가들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미국인들이 설득이 돼야 임금 이상 요구가 덜 거세질 거고 실제로 시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거죠. 22년까지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계속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을 운영해도 가격에 전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 임금 높아지면 네네. 지금 뭐 당장 치폴레 같은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체인이거든요. 네. 치폴레 같은 경우에 거의 맥도날드만큼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치폴레 같은 경우는 뭐 시급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럼 치폴레 가격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2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격입니다. 물가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잘 반영이 안 돼요. 네. 근데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잘 반영되는 나라거든요. 그 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격 또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인데 원래 미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했을 때 연설문을 보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집값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많이 올렸습니다. 아, 올렸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또 찍어주십시오. 또 올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 부동산 가격 올린 게 대통령의 치적이에요. 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한데 이 나라 진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거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지난 5월에 미국 주택 가격의 미디언 가격 이게 뭐냐면 중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부터 가장 싼 가격까지 이렇게 딱 줄 세워놓으면 네. 중간 가격이 바로 미디언 가격인데 이게 전년보다 24%가 올랐어요. 야 미국에서도 1년에 네 1년 만에 전년보다 5월달 기준으로 전년 와. 5월보다 2020년 5월보다 2021년 5월에 24%가 올랐는데 같은 기간 요 보도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한국은 10%대 초반 올랐다 그러거든요.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오른 거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요번에 양적 완화하는 기간 동안 사실 주가 오른 것보다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른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유독 올랐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건 미국이거든요. 2012년부터 21년까지 케이스 실러 부동산 지수라 그래서 네네네.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부동산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실물 주택 가격입니다. 자 그럼 9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 보면 85% 올랐어요.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상태예요. 몇 년 동안이? 9년 동안 85%.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 미국 전국 평균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많이 안 올랐는데 그 이유가 좀 수도권이나 뭐 특정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올랐고 또 하나가 새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는 재건축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새 아파트 또 이제 뭐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막 두 배 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체감은 훨씬 더 네, 많이 체감은 굉장하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아파트 가격은 이제 뭐 두 배 이상 오른 건 맞는데 네네네. 전국 평균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전국 평균의 실질 주택 가격이 85%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구나.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생활비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임대료가. 제가 아니 뭐 그렇겠죠. 네. 저도 미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제일 비싸다는 실리콘밸리에 살은 적이 있거든요. 집값이 제가 2011년에 네. 있었는데도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월세로? 네, 월세죠. 당연히 월세지. 미국이야 나 월세니까. 전세 없잖아. 진짜 렌트비 내다가 정말 등골이 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 지금 렌트비가 렌트비가. 그래서 뭐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던데 제가 있었던 2011년 대비. 집값이 뭐 두 배 오르면 렌트비도 뭐 렌트비가 뭐 거의 3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전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활비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연준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하게 고용하고 진짜 물가만 보느냐?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도 봐요. 실제로 2005년에 부동산 가격 엄청 신경 썼고요.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도 더 빨리 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테이퍼링을 할 때 과연 부동산을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따라 테이퍼링의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정권이 또 어디 정권이냐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민주당 정권이야 이 중산층, 그러니까 아까 부시는 공화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값 올렸습니다라고 막 치적인 것처럼 막 연설할 때 막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하지만 바이든은 지금 그렇게 연설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중산층의 삶을 어쨌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테이퍼링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까 제가 실러 케이스 실러 지수 만든 사람 바로 로버트 실러 교수죠.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1년은 미국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계가 딱 나오니까 지난 5월에 1년 이상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내년 초에 연준 의장이 바뀌고 바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유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바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렌트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없지 않을까. 뭐 바뀔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저도 뭐 좀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안 바뀌고 싶으니까 아니, 저는 클 것 같다는 말씀 드려서 약간 좀 네네. 좀 파월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월이 좀 이렇게 온탕 냉탕 정책을 좀 섞어서 썼어야 되는데 얼마나 저분이 하고 싶으면. 싶으면 한 번도 냉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해는 하시죠? 그 나이에 뭐 네 그래서 이해는 하지 이해는 가는데 네.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내년에 재선이 되든 아니면 브레지너드로 바꾸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이제 냉탕을 한번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연준 의장 정도 한번 하고 나면 어디 좀 모건 스탠리니 뭐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하게 모셔가지 않아요? 안 가는 게 관례죠. 네, 안 가는 게 관례입니다. 아, 증권회사는 안 가는 게 관례. 네. 아, 한번 연준 의장 정도 했으면 아, 네. 한국은행 총재 하면 하긴 그러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회장님 오시나 가냐 안 가지. 아니 어디 뭐 저 교수나 어디 총장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대학 총장 되는 거. 그걸 못 하나 봐요. 왜냐하면 벤 버넨키가 이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렇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시죠, 그분은? 네, 그분도 많지 않은데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토로했냐면 이 대출을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거절당했대요. 너 정규직이 아니잖아. 연준 의장. 그래서 연준. 아니 그 은행이 정확하게 한 거죠. 연준 의장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그러니까 금융 이게 연구소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연구소에 있으니까. 아니 근데 네. 연준 의장 자체가 월급이 안 많아요. 네. 연준 의장 자체. 아 그래요? 네, 일종의 명예직. 네, 명예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커리어에 있는 사람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임금을 받는. 네. 그래서 대출을 왜 이렇게 거절당했나 봤더니 그때 연구소에서 받던 돈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그래요? 아 이게 대출을 거절당할 만하구나. 연준 전 세계 한번 인터뷰에서 좀 출연료 좀 드려볼까? 우리가 네. 코랄렌즈도. 아 근데 돈은 많이 법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추적을 해봤는데 버넨키 의장이 돈을 뭘로 벌어요? 뭘로 버냐? 뭘로 벌 것 같아요? 책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아니고요. 네. 연설로. 연설. 네. 그래서 강연 뭐 연설. 네. 강연료가. 한 번 할 때마다 억 단위더라고요. 아니, 조금, 억 단위? 조금 샜는데 빨리 진도 좀 많이 샜네요. 네. 지금 예, 네. 중요한 얘기야. 네, 중요한 얘기로 다시 가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이유 이제 또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네, 2014년과 달라진 점. 네, 2014년하고 다시 뭐, 돌아가죠. 뭐였죠 지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일단 속도가 너무 빠르다. 300km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부채 사이클상 디레버리징이 없이 시작됐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 네.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다. 여기에 이제 미중 패권 다툼 이게 또 다른 점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연준이 사이드 미러를 아무리 안 본다 하더라도 2008년하고 14년의 사이에 6년 동안은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네. 돈 풀 때 중국도 같이 돈 풀어줬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조금 혹시 늦게 오나? 그러면서 사이드 미러를 봤거든요. 아예 안 본 건 아니에요.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오면 세계 경제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유럽 경제도 봐가면서 사이드 미러 아예 안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패권 전쟁을 하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전 세계 경제 또 유럽 경제 중국 경제 봐가면서 테이퍼링을 했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잘 해갖고 미국 경제도 좀 힘들지만 중국 경제를 10배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면 즉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거는 20년 뒤 30년 뒤에 이 정말 미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게 테이퍼링 하니까 중국이 정말 곡소리가 나네. 그러면 테이퍼링한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중국 경제랑 같이 가고 세계가 공조를 한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도와줬던 유럽과 중국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 이제 적인 게 확인이 됐고 어떤 일에서도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테이퍼링 과정에서 뭐 굳이 중국을 사이드미러까지 봐가면서 봐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사이드미러 보면서 야 중국이 우리 아예 못 따라오고 야 쟤네 교통사고 났다 야 그러면 더 막는 거죠. 그냥 더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미중 무역에 있어서 어떤 패권 전쟁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출혈이 좀 있더라도 저놈의 네. 손통을 끊을 수 있다면 하여튼 한다는 거죠. 22년에 조금 더 이제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을 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사이드 미러를 그러니까 숨통을 끊는 정도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사이드 미러를 안 보는 미국이 그래도 예전에는 힐끔힐끔 봤는데 이젠 더욱도 안 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리해진다면 이용할 것이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나쁜 얘기를 좀 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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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점도 있죠. 이 좋은 점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준의 운전 실력이 좋아졌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버냉키가 본인 스스로도 실수를 했다 그랬어요. 뭐냐면 리먼이나 이런 데가 망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리먼이 망하자마자 굉장히 빨리 조치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양적 완화를 하루빨리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파월은 엄청난 속도로 양적 완화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자면 그때는 시스템이 한번 완전히 붕괴됐다가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6년이나 걸렸던 거고 그 과정에서 테이퍼링도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파월이 어쨌든 굉장히 과단성 있는 조치로 네. 확 이 결정을 해서 진짜 엄청나게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기 전에 이 미국 경제, 이 팬데믹 위기를 팬데믹 버블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좋거든요. 더군다나 네. 재정정책이 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경제가 살아나는 속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막 치솟아 올라가면 이렇게 네? 조금 천천히 테이퍼링을 해도 이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거죠. 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굉장히 유리해진 점입니다. 근데 이건 한국에는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 속도를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제 7가지 다 말씀드린 거였죠. 나쁜 거 5가지, 그때보다 더 좋은 거 2가지, 운전 실력과 이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워낙 빠르게 회복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그래도 좀 갖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 입장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 이제 7가지 원인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제 2014년하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그때 마이너스 5%였단 말이죠. 미국은 11%가 넘게 주가가 오는데. 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제 그걸 걱정해야 되죠. 과연 이번에도 디커플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우리 경제는 그때하고 달라. 2014년에 한국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라. 우린 이제 국가 경쟁력도 높아졌고 이제 뭐 일본보다 지금 국가 경쟁력 더 높아졌다는 최신 기사도 있었지만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뭐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2014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하고 달라진 좋은 점은 일단 주식 수요가 진짜 단단합니다.
자, 2007년 8년에는 펀드의 열풍이 있었고 그때 손해를 본 분들이 워낙 학을 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다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식 투자하던 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직접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탄탄한 수요 기반이 생겼다는 네. 점에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2014년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2014년에는요 많은 분들이 야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이야 그거 도박이야 도박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아직도요? 네. 근데 지금 21년의 분위기는 네. 야 이거 투자 안 하면 못 살아남아 이제 아, 투자해야 맞습니다. 돼 이렇게 네.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분명히 좋은 점이고요. 네. 또 좋은 점은 이제 빅테크 기업의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는 진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위기다. 네. 일본은 못 따라잡았고 네. 말이야.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니까 샌드위치 상태야. 맞아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진짜 일본은 못 따라잡은 게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게 이 빅테크 산업의 밸류체인에 배터리도 우리가 뭐 일본보다 특별히 못하는 것 같지 않네.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국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심스레 말하자면 배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월등하죠. 야 이거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네, 뭐, 메모리 반도체 특히 그리고 심지어 뭐 시스템 반도체도 이 정도면 뭐 선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은 분명히 2014년하고 다른 점인데 네. 이제 나쁜 점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네. 아까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는데 나쁜 점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기저효과 측면에서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이제 딱 그건데 이제 박세익 전무님이 항상 인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물 속에 이렇게 넣는 거. 근데 이 저는 이제 증시가 아니라 이걸 경제에다 한번 넣고 싶은데. 자, 이 공을 물속에 살짝 넣었다가 터면 물이 공이 살짝 튀어오르잖아요. 네? 근데 물속에 깊숙이 넣었다가 이렇게 공을 만약에 이제 발리볼 같은 거 이런 걸 확 넣었다가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요. 네. 미국 경제가 딱 그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9% 성장해서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 3.5%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덜 떨어진 거죠. 덜 떨어져서 1등에 한 네. 아주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작년이 좋았죠. 지난해 참 좋았는데 올해는 보세요. 올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IMF에서 똑같은 데서 한 걸로 비교해보죠. IMF의 네. 전망이 한국은 4.3%, 미국은 7%. 우리나라 4.3%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레드퀸 효과, 붉은 여왕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 속도인 거예요. 미국이라는 세상이 달리는 속도보다 우리가 느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22년에 미국보다 만약에 느리게 달리면 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더 빠르네? 그러면 한국의 주식 투자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달려서가 아니고 그 아까 전에 붉은 여왕 그 효과처럼 네, 열심히 네. 달려도 미국 속도보다 뒤처지면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미국만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저효과 측면에서 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22년에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하거든요. 21년보다도 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뭐 설마 10월에 하겠냐 이런 약간 저도 약간 방만한 생각이 좀 있는데 야 여는 총재들이 지금 겁주는 거지 설마 10월에 하겠어 뭐 해봐야 내년 상반기겠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속도 특히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자동차 산업들이 미국 경제 성장 미국 기업의 성장만큼 따라가주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기업 보니까 증권사 전망 보니까 우리 기업 잘 된다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 속도가 이제 중요해지니까 이제 무빙워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붉은 여왕의 세계가 왔기 때문에 잘한다 이건 안 되고요. 더 잘한다 이것만 통하는 세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약간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와의 공존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했죠.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1일 확진자가 3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라는 걸 생각해봐도 30만 명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5만 명이 걸리는 셈이거든요. 하루에. 네, 하루에.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15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8월 11일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더니 우리나라 확진자가 2200명 나왔을 때 미국이 15만 명. 아, 그럼 미국이 코로나가 훨씬 심각하네. 이렇게 단순하게 또 역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코로나하고 공존하는 법을 그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30만 명 나온 것도 버텨봤고 15만 명을 지금 어쨌든
백신을 50% 이상 맞은 상태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코로나를 너무 잘 막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200명이 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상태이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백신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저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하고 영국하고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인구 대비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3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날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러길 바라지만 백신을 7, 80% 맞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인구 대비로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도 다 맞아 심지어 화이자 맞은 거잖아요. 제일 좋다는 백신 맞고도 이스라엘의 확진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지금 현재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쪽은 지금 6, 7천 명의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거 정말 약간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준비가 된 걸로 치자면 이미 코로나에 엄청나게 지금 당할 대로 당한 미국은 네. 에라 이건 뭐 우리는 뭐 걸릴 만큼 걸렸고 그다음 백신 맞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미국은 어쨌든 똑같이 코로나가 돌아도 이게 약간 좀 회복한 속도가 22년에 우리보다 빠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22년에 이제 만 명 그러니까 이러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정말 바라지만 이 앞서 우리보다 백신을 맞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백신 맞고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린 처음으로 놀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2년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붉은 영왕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데 우리보다 더 저는 중국을 걱정해요. 중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8월 들어서 100명을 처음으로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항상 오버를 좀 하잖아요.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니까 여기는 벌써 락다운 수준으로 간 도시들이 많아요. 중국은 그 과거에 한번 우한으로 한번 락다운으로 한번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네. 100명 갖고도 막 락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숫자가 진짜일까?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뭐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정도 락다운만 해도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이제 3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5.8%였는데 지금까지 전망치가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 3분기 내에 막는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2.3%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가장 낙관적인 견해인 거예요. 3분기 네. 왜 그러냐면 자 100명과 또 15만 명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이미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고 있는 상황 위드 코로나에 익숙해졌고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이 100명도 지금 현재 막 그 화들짝 놀랐어요. 일종의 이것도 텐트럼인데 발작처럼 일어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그리고 증권사들이 이제 그래프를 항상 그릴 때 보면 야 20년 그래프에서 21년 그래프 그다음 22년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쭉 긋고 계시는 이렇게 증권사들이 많은데 그 가정은 전부 다 중국 경제가 원래대로 연율 기준 5.8% 성장할 때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자 중국이 저는 근데 워낙 락다운을 해버리니까 잘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2022년이 되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와 공존을 택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는 순간 저는 다 풀 거라고 봅니다.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스라엘하고 영국하고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중국 독감처럼 가자는 거죠. 독감처럼. 저는 모르죠. 저는 근데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측한 독감처럼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네. 제가 이제 어떤 건 그쪽, 아니고 좀 백신이나 이런 코로나 전문가 아니니까 전망. 네, 그냥 다른 나라 한 걸 보니 네. 우리도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 네. 자, 중국 입장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고립된 섬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위드 코로나로 공존을 택한 상황에서는 그럼 중국은 국경을 계속 막을 것이냐. 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미국 사람이 와서 이제 국지적으로 델타 플러스가 확 퍼지면. 그러면 또 거기를 락다운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2022년에. 간단한 답이죠. 네. 미국이 유리하죠. 자, 지금까지 21년에는 중국이 유리했던 세상이라면 22년에는 공존을 택한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3분의 1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안 좋은 점이네요, 이거는. 네, 안 좋은 점. 지금 계속 지금 중간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반도체랑 이제 아까 이제 환율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시간밖에 없겠네요. 아주 말씀드릴 게 50분이라 이번에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테이퍼링 시대 이제 전자제품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큰 문제인데. 전자제품? 네. 가전제품 네. 또는 외구재, 준내구재. 자, 우리나라 수출은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에 의존하냐 하면 내구재, 준내구재 소비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하고 21년에 좋은 점이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내구재, 준내구재를 워낙 많이 사서 지난해 기억하시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멀티탭이 풍기가 났다고. 그래서 멀티탭이? 멀티탭이 하도 전자제품을 많이 사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다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가전제품이나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 굉장히 많았죠. 자,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버블이 나니까 전부 다 넷플릭스 다 회원 가입했잖아요. 자, 근데 1분기, 2분기에 회원 가입 속도가 확 둔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심지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기업들,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작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질려다가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다 중단했어요. 짓다가 말고. 그 계획을 세우려다가도 말고 중단하고. 네. 근데 하반기 딱 되니까 알았거든요. 야, 이게 언택트 산업, 비대면 산업, 언택트는 콩글리시지만 하여튼 비대면 산업, 비대면 네. 산업한테 엄청난 기회구나.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막 발주를 했어요. 근데 하반기 뭘 걱정했냐면, 야, 근데 말이야, 이거 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서 혹시 공급이 중단되면 어떡하지 하고서 반도체를 미리 다 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발주를 언제 했느냐? 하반기에 했고. 작년? 네, 지난해 하반기에 했고. 네. 지난해 하반기에 하면서 이게 혹시라도 품귀가 날까봐 미리 메모리 반도체 왕창 사놓은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심지어 줄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자 그런 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비대면 산업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을 타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현재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반드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 사이클 산업이 되게 안 좋은 점이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초보를 위한 주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맨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 산업은 초보자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에 정반대로 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최고점을 찍기 석 달 전에 항상 주가가 고점을 찍고 사이클이 실물 사이클이 최하점을 찍기 석 달 전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미리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산업이 당연히 사이클을 타니까 네. 언젠간 당연히 상승 사이클이 또 오겠죠. 네네네. 그런데 다만 22년에 만약에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드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22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 요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한마디만 진짜 딱 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것.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만 하면 연준이 운전대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을 시작을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주가 중간에 폭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물 경제가 회복 속도가 못 따라간다든가 뭐 이유는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네. 만약에 운전대에 못 앉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고 2014년의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게 그래도 최선의 상황이다. 우리한테 디커플링의 위험성이 약간 있어서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그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온탕 냉탕을 좀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재선을 바라시는 파월이 아무래도 온탕만 계속 가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탕과 냉탕을 좀 가기 위해서라도 냉탕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냉탕이 상반기 중에 나오면 저는 그래도 연준이 운전대에 앉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또 출연을 하겠지만 그럼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또 출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대에 빨리 앉을수록 사실은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한 것이고 네. 세계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그게 더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박종욱 기자께서는 내년 초 연준이 운전대에 앉는 그 네. 상황이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좋은 상황일 거다라고 아마 판단하시는 거. 운전대 빨리 앉으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빨리 앉을수록 뭐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괜찮다. 봐야 되죠. 네.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올해 안에
그 테이퍼링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아, 그건 조금 무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좋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파티를 너무 빨리 또 끝내면 그거에 따른 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텐트럼의 위험성이 있어서 뭐 내년 상반기가 가장 그래도 좀 제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희망은 네, 좋은 시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조심 제가 뭐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용 기자님과 함께 오늘 다음 아주... 달에 한 번 더 오세요. 네, 아, 네, 다음 달에 네. 네, 오늘 한 달에 세 번. 이죠? 세 번 외부 활동. 아, 이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네,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네, 네. 열심히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아주 재밌었고 배운 게 네.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지용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박종원의 경제 한방입니다. 네, 박종원. KBS 거예요. 박종원 기자.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뭐 진행하시니까. 네. 네. 박종원의 경제 한방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KBS 박종훈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